예,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하기 싫은 일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중 하나가 꽝친 영상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흥도 나지 않고요. 시청자님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은 뭐 9월 하순입니다. 9월 하순 평일에 늦게 이제 출발을 해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했고요. 시간에 대비해서 갈수 있는 곳, 제가 사는 대구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를 찾았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세팅하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조사님이 촬영하지 마세요.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된다. 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아,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작은 소류지 촬영하면은 쓰레기 천국 된답니다. 촬영을 하려면은 대형지나 강에서 촬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부탁조도 아니고 명령조로 그런 말을 할수 있냐고. 마을 주민이 낚시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같이 낚시를 즐기시는 분이 낚시를 하든 촬영을 하든 그것을 막을 권리가 어딨냐고, 사장님 사유지 아니잖아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더 시비를 걸어오면은요, 아, 촬영 안 하고 낚시 안할 테니 서로 이제 낚시하지 말고 철수하자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소류지 쓰레기 천국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뭐 일이 뭐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뭐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항 정보를 올리거나 유튜브 또는 낚시 방송에 촬영했던 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난 경우를 많이 본 것이 또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뭐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모르는 정보는 꼭 알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이날, 유튜브 촬영하지 말자. 이게 참 너무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잔인한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평일 출조라서 잠이 오면은 뭐한 두세 시간 그냥 잡니다. 졸음을 참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다음날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꼬박 새는 것보다 한두 시간이라도 이래 자두면은 체력이 많이 세이브되기 때문에요. 저녁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차에서 한 12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지가 한 대가 쭉 올라와 있었는데요. 아, 이 시간부터 낚시를 하면 입질을 받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어떤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지가 올라오는 광경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짧은데도 옥내림을 한두 대 정도 추가를 했으면은, 봉호의 얼굴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연밭에는 뭐 옥내림 낚시보다 한 방에 쭉 밀어 올리는 바닥 낚시가 메리트가 있기에 뭐 꽝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출 때까지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참 조금 미련이 남으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날 출조는 뭐 아니면 또뭐월 아니면 꽝 월척도 아쉬운 베스트에 출조를 했는데요. 잡히면 큰게 잡히지만은 뭐 꽝을
뭐 가공한 조형이었으니까 왕신 것의 미련은 없지만은요. 단지 이제 아침 햇살이 이래 쫙 펼쳐진 날씨가 좀 아쉬웠습니다. 원래 베스트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질할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시간대인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그 황금 같은 시간대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 뭐 다소 좀 미련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광친 것은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누구나 이제 뭐 광칠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까 뭐큰 미련 없이 뭐 철수를 한것 같습니다. 예, 국경일과 낚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이제 뭐 낚시를 쉬고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3월 1일 3일절은 이제 붕어 낚시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고, 지금은 뭐 국경일로 폐지가 되었지만 4월 5일 식목일은 붕어 산란의 가장 중심점에서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뭐 어린이날, 그리고 5월 1일 뭐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월 달에 있을 음력으로 뭐 4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일. 요 기간은요, 붕어 월척 마리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산란이 끝나고 이제 마름이 살살 이제 피어오르면서 붕어의 많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6월 6일 현충일은 낚시에 있어서 이제 배수가 시작되고 이제 봄에 바짝 이제 올랐던 조항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 7월 17일 제헌절 같은 경우에는 참 한여름의 중심점에 서서 낚시하기가 조금 힘든 시기인 듯 하고요. 8월 15일 광복절은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에서 뭐 가을 낚시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고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저는 이제 국군의 날때 낚시하는 명분은 38cm를 넘어서겠다. 38선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지금까지 10월 1일에 출조를 해서 38선을 넘은 기억은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도 뭐 낚시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인 듯 하고요. 10월 9일 한글날은 날씨도 보지 않고 출조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가을의 중심점에 서서 가장 좋은 크기의 붕어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낚시터가 많은 듯 한데요. 이 10월 9일 한글날 정말 저는 기상어플도 한번 보지도 않고요. 그냥 출조를 감행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니까 10월 9일 전까지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고 10월 9일날 이제 꽝 하고 이제 대박이 한번 터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정말 날씨를 한번 보지도 않고 낚시를 갔는데 야, 이날 낮에는 날씨가 그런대로 좋았지만은요. 아, 밤이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쳐서 기온이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붕어가 완전히 저기압골에서 입을 닫아서 입질 한번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이 철수를 뭐 해야만 했던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 한글날 원래는 참 잔인할 만큼 3년타 꽝을 선물한 그러한 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